네, 오늘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분은 지난 100일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분이죠.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예, 잘 있습니다. 예, 예.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네.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셨던데 혹시 이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따로 만나서 대화는 좀 나누셨어요? 아, 그럴 시간은 없었죠. 그래요. 네. 그냥 그럼 행사 끝나고 서로 헤어졌죠. 아, 뭐 별로 이제 네. 대화도 못 나누시고. 예, 예, 악수만 하고요. 아, 그랬군요. 아무튼 예. 원장님 지난 100일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먼저 좀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저 요새 뭐 저 뭐 제주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왜 요새 점수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이런 저 범주로 만드는 그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정성 평가. 수우미량가. 예, 예. 아, 예, 예. 예, 예.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미에다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예? 미요? 예. 왜, 예. 왜요? 미. 지금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그리고 미도, 에, 미 플러스라고 할까? 에, 왜 그러냐 하면, 예. 이제는 발전의 소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 그러니까 미다하로, 단정 짓지 않고 미 플러스 정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전 내지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우선 저 대통령의 이제 표현 방법, 네, 그 동안에 대통령께서 표현하는 것을 그냥 굉장히 평상시에 표현하는 방법 그대로였거든요. 네. 네, 이제는 조금 세련된 말씀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고, 또, 이런 언어는 대통령으로서는 쓰지 않아야 할 언어를 조금씩 가려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이제 국민에게 조금,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점을 좀 중시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지난 100일을 돌아볼 때 좀 가장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꼽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원장님? 예, 취임 즈음에서 제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기보다는 국민이 불러내준 대통령이다. 네, 네. 왜냐, 처음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훌륭한 검사로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될 텐데,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윤석열처럼 좀 대가 차고, 좀 입장이 뚜렷한 이런 사람을 좀 불러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네, 불러내다가 보니까, 그때 불러낼 때는, 그때는 무슨, 소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우선 급해서 불러냈단 말이죠. 어허. 예, 막상 불러낼 때는 그 열도가 한 100도쯤 됐어요. 그런데 불러내고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대장동도 파헤치고, 백현동도 파헤치고, 울산 저 부정선거도 파헤치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많잖아요. 예, 검찰도 지금 인사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사를 모두 다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국민은 뭘 좀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진용이 갇히기 전에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뜻도 미지근해졌느냐. 이런 불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좀 이제는 당차게 이렇게 좀 나가달라.
눈치 보지 않고 나가달라 그러는데 저는 상당 기간 이게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서야대거든요. 예예. 예, 여서도 저 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 기간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정권 교체를 그야말로 본 듯한 이런 뭐냐면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좀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사건을 파헤치라는 요구가 국민 다수로부터 나오고 있고 언젠가는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그 견해신가요? 저는 그거는 피할 수가 없겠죠. 아,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예, 국민이 만약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하지 않고 깔아먹는다면은 그럼 당신이 대통령 할 때 공정은 왜 얘기했으며 상식은 왜 얘기를 했느냐. 이거 대본에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안 대도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이 이것을 손을 안 댈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손대는 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걸 갖다가 손 못 대도록 검수완박이니 여러 가지 지금 자물쇠를 채워놔서 행동하기가 더욱 어렵고 더군다나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야당의 이제 대표가 될 사람이 된다면은 더 정치적으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원장님, 근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이제 꼽은 걸 보면 지금 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는 거의 이제 그 순위에 들지 않고 오히려 인사 문제가 압도적 1위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인사 문제도 사실은 조금 일살불란하게 당초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공정한 상식, 공정과 상식에 의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미흡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는 원천적인 국민의 여망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을 다시 펴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겠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가 오는 이제 평가의 자료가 좀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다 내지 독단적이다 이 점도 계속 꼽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그러니까 무능이라든가 독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자꾸 평가가 나오느냐면 그분을 불러냈을 때 국민의 기대치와 현재와는 차이가 있게 됐단 말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이 불러냈을 때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일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누구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심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지금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여당,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내홍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지켜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장님은? 저는 제가 어제 정치는 삼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삼류는 상당히 봐주는 거다. 사류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렇게 인색하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류도 네 사자 사류가 아니라 죽을 사자 사류다 이래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조금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정치적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는 걸 들었어요. 예. 예, 저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만큼 지금 정당이 여든 야든 지금 신임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이게 자꾸 누워서 침을 뱉는 그런 형국이 된 거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예, 저는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닌데, 이렇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야당은 또 뭡니까? 야당은 지난번에, 예, 그, 제 자기에 맞게, 당령을 바꿔가지고서 선거에 임했다가, 저, 잔재주를 자꾸 부리잖아요. 그 잔재주로 인해서 지난 지방선거에 망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잔재주로 강령을 또 바꿔요.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명주당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민주당에서 정당다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꼭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 저도 한때 민주당의 밥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예. 조금 전에 그러니까 대표가 누워 침 뱉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건? 그렇죠. 예, 대표가. 예. 이게 대표답게 행동을 했고, 당원을 포용하고 예. 당원의 뭐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예. 자꾸 톡톡 튀는 걸로 행동을 하면은 이 정당이 자리가 잡히질 않잖아요. 네. 정당이 안정화돼야 되거든. 예예. 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조금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100일 평가를 위해서 이제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좀 마무리 삼아서 지금 네. 아까 미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점수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미 플러스에서 우 수로 가기 위해서 꼭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저는 이제부터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입니다. 네. 국민이 당신을 왜 불러냈느냐 하는 거. 왜냐, 다른 대통령들은 평생을 노력해서 대통령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러내기 때문에 1년 만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가 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분은 그냥 평생을 준비해온 것을 이분은 1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자연히 부족한 점이 많겠죠. 예. 이런 거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는 청와대 참모들이 조금 더 말하자면 민원하게 활동해야 돼요. 네. 청와대가 조금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아니고요, 원장님. 미안합니다. 용산. 네. 용산이 아니라 대통령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정정하게. 다른 거 하나만 네.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원장님. 그 국정원장을 지내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이 고발당했고 자택 압수수색 어제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자, 근데 좀 이게 아주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예. 국정원장만 하면 꼭 수사하고 구속되고 그런 것을 저는 이게 이건 아니다. 예. 그거 사실 제가 항상 걱정해 온 사람인데 네. 왜 그런 찌끄러기들을 자꾸 남겼는지 국정원장 하면서 찌끄러기를 남기지 말고 딱딱 자를 건 잘라서 네. 분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를 많은 것을 찌꺼기 남겨놓으니까 그 내부에서도 상당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현 국정원장도 이제는 일을 처리하는데 전혀 찌꺼기를 남길 만한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를 저는 희망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